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일리 분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레일리 분포라는 것은 어떤 통신공학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확률 분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페이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페이딩과 관련돼서 어떤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수신 신호의 어떤 진폭이 가진 특성에 따라서 두 가지 페이딩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다? 레일리 페이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일리 페이딩이라는 것은 어떤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서의 어떤 직접 경로가 없다. 직접 경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이제 수신 경로 가 나중에 반사 산란 경로만 존재한 경우에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나중에 반사 산란 경로 뭐 이런 것은 이제 통신공학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평균 0의 어떤 복속값을 가지게 된다. 평균 0의 복속값 가우시안 가정이 된다라는 것도 뭐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레일리 페이딩에서 사용되는 레일리 분포, 자, 매트랩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노출이 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PDF라는 함수를 사용 해서 레일리를 입력을 해주십니다. 이에 따른 플롯은 어떠한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레일리 페이딩에 따른 어떤 레일리 분포. 약간 이제 뭐 그래프가 좀 이렇게 선명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것이냐. 어떤 직접 경로가 없는 페이딩에 해당하는 레일리 분포를 도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